저는 가장 먼저 효도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제 사업이 한번 무너지시면서 지금까지 음식점 일을 하시면서 힘들게 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성공을 한다면은 이제 부모님한테 캠핑카를 먼저 선물해드리고. 안녕하세요. 애터미나의 박미나입니다. 오늘 우리 사장님과 인터뷰를 시작해 볼 건데요. 오늘의 사장님은 최소빈 사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물리치료사로 일을 하고 있고, 애터미를 부업으로 하고 있는 26살 최수빈입니다. 애터미는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함께 일을 하시는 선생님이 애터미를 하고 계셔서 선생님의 추천을 받아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20대신데 20대 분들은 애터미 사업을 하기 쉽지 않으시거든요. 어떻게 애터미 사업을 하시게 되셨어요? 좀 경제적인 거에 대해서 친구들과는 다르게 주식도 해보고 알바도 이제 뭐 정육점이나 뭐 배달이나 이제 안 해본 것도 없이 다 해봤는데 돈을 모아도 모으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제가 어떻게 해서 미래에 노후를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커다 보니까 이제 애터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리 사장이 20대 사장님으로서 힘든 부분은 혹시 없으세요? 아무래도 주변에 대한 인식들이 친구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면은 좋으면 너 혼자 해. 뭐 그런 걸 굳이 알려줘. 이런 인식들이 좀 크다 보니까 지금은 그냥 아, 때가 오겠지, 때가 오겠지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편이기도 하고 엄마나 이제 이모분께 가족 단위로 지금은 사업을 조금 진행하는 편입니다. 그럼 애터미 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지금 부업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홍보를 해야 돼서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이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은 이제 그 주문을 받기도 하고 이제 열심히 일을 하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이신데 어떻게 하시게 되셨어요? 유튜브는 이제 함께 일을 하는 스님이 먼저 하셨는데 보다 보니까는 아, 나만의 뭔가 특별한 채널은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겠다. 나를 홍보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유튜브를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성공을 하시고 나면 어떤 것들을 해보고 싶으세요? 저는 가장 먼저 효도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제 사업이 한번 무너지시면서 지금까지 음식점 일을 하시면서 힘들게 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성공을 한다면은 이제 부모님한테 캠핑카를 먼저 선물해드리고 동생이랑 6살 차이가 나서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뭔가 동생에 대한 등록비라든지 뭐 학비라든지 그런 거를 제가 좀 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누나가 되고 싶고 그런 멋진 딸이 되고 싶습니다. 부모님에게 효도를 가장 먼저 하고 난 뒤에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의도치 않게 돈이 필요할 상황들이 오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죠. 그럼 그런 분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줄수 있는 알려지지 않은 그런 구조대가 되고 싶은 게제 꿈입니다. 박한길 회장님처럼 1억씩 기부도 한번 해보고 그런 게 정말 멋진 꿈 아닐까요? 20대 사장님들에게 애터미의 비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애터미의 비전은 나만의 플랫폼을 가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비전인 것 같습니다. 애터미 사업을 이제 막 시작하는 사장님으로서 각오 한마디 해주세요. 아직은 열심히 공부 중이기도 하고 이제 지인분들에게 제가 이걸 하고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너 가입해서 함께 하자라고는 하진 않고 있어요. 조금 더 제가 능력이 이제 되고 함께 하자라는 말을 할수 있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인터뷰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